자, 강약왕세. 자, 자존감이래요. 자존감. 자, 강약왕세를 어떻게 해야 쉽고 여러분들한테 접목을 빨리 시켜서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떠오른 주제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요, 자신감하고 달라요. 말 그대로 자존, 존재를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왜 태어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왜 태어났지? 내가 쓸,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에서 내 정체성을 찾느냐면 내가 일하는 거에서 정체성을 찾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 처음 볼 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해 준다고요. 그래서 백수들이 가장 자존감이 없어. 네, 백수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뭐 자존감 있는 뭐 백수의 왕도 있겠지만은 혼자 잘 놀고 부모님이 백수하라고 밀어주고 뭐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나오고 축복받은 백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란 건 내가 하는 거에서 나온다. 내가 하는 거에서.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미 태어날 때 다 정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트레이닝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볼 건데, 자, 일간이라고 있어요. 일간 아까. 일간의 강, 약, 왕, 쇠예요. 일간의 파워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재성 얘기할 때, 재성이 너무 많으면은 내가 재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성이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돼버린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일간이 강하거나 왕하면은 내가 재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사업을 벌리더라도 내가 자신감 있고 아무리 멘탈이 사업을 하면 멘탈 나갈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각종 고비를 겪는다고요. 그때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가요. 절대로 멘탈이 꺾이지 않고 반면에 자존감이 없으면은 수도 없이 꺾이지.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간이에요. 일간. 일간. 자, 뭐 갑목을 예를 들까요? 갑은 목이에요. 여러분들 글자 외우기 힘들면은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뒤에 오행을 붙여서 외우시면 편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어떤 뭐 명리를 가르치는 곳은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그냥 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갑목, 일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외우는 이제 방법을 얘기해줬어요. 자, 갑목, 일간이다. 뭐 이렇게 팔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강약왕세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두 종류. 여기 그러니까 월지와 일지예요. 특히 월지. 월지는 사회궁이라고 했잖아요. 월지에서 출발하면 직업적으로 그 근, 뿌리를 쓰는 거고 일지에서 쓰면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일단 지금 당장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적어두세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반복이에요, 뭐든지. 이해 안 돼도 나중에 가서 보면은 복선 깔았던 거 딱 해서 되는 것처럼 이해가 다 돼요. 전율이 느껴질 거라고. 한두 달 지났을 때 다시 보면 와, 이, 그 얘기였구나 이게. 그제서야 이해가 될 거라고요. 사주는 그렇게 하는 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급해요? 네. 자, 일간을 위주로 여기를 봅니다. 뿌리근이라고 해요. 근. 근이란 용어를 잘 이렇게 새겨 들으세요. 뿌리근. 자, 왕부터 해보자고요. 왕. 왕은 비겁. 비견겁제를 얘기합니다. 비겁으로 강한 것. 비견겁제로 강해진 걸 얘기해요. 월이나 일에 뭐 연애 뭐 여기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가장 나랑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간에서 어디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달라져요. 여기 이렇게 멀리 있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쓰기 힘들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다고요. 자, 여기에 비견이나 혹은 겁제 혹은 일지에 비견이나 겁제가 있어서 일간이 뿌리를 박아서 힘이 강해진다면은 그거는 신왕이라고 얘기해요. 신. 신은 이제 몸신을 써요. 몸신. 이렇게 해서 몸신을 써서 신왕이라고 해요. 신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내가 팔자가 아까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힘이 강한 거예요. 일간의 힘이. 왜 강해요? 왜 강해요? 비견겁제가 있으면 왜 강해요? 에? 아까 강의했는데 내가? 예, 든든한 나의 편들이 있으니까. 예. 뭔가 자신감 떨어진 사람들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없고.
비경법제가 아닌 사람들은요, 타인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친구들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내 사람 끔찍하게 챙길 줄 안다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뭐 술 마시면 우리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비경법제가 이렇게 뚜렷하면은.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거예요.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많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가 있지.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전화하고 막 심심하면은. 왜 전화했냐고 막, 아 귀찮아 죽겠는데 왜 전화했어? 친구니까 전화했지. 생각나니까 전화했지. 전화 제일 잘하는 게 신왕이에요. 신왕. 신왕. 그냥 전화해요. 내 사람이니까. 친하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네. 자존감이 정말 뚜렷하다. 자살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살해? 야, 그걸 죽을 용기로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아예 없으면 약하잖아요, 내가. 이 주변의 글자들이 다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 비경겁제가 일단 이렇게 깔려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고 자존감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내가 주변을 다스리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리드하려는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비경겁제만 있다고 리드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것만 있다고 다 리드할 것 같으면 세상에 리더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여기에서 이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딱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업 성향이 결정이 돼요. 직업군이. 자, 첫 번째는 식신과 상관이에요. 비겁이라는 근이 있어서 신왕인데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거는 가장 강한 사업가의 증명이 됩니다. 친구들 모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친구들 모아서.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벌리는 거지, 일을 막. 비겁인 겁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겁재가 있으면 남을 가지고, 비견이 있으면은 친한 사람들을 가지고, 둘 다 있으면 다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업가인데 언제 사업가냐면 옛날 사업가예요. 이병철, 정주영 같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했어요? 무작정, 무대포 정신으로. 벤처 정신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되는 거 있죠. 하다 보니까. 공사 현대건설 클 때 그 공사 막 발주량이 늘다 보니까 저절로 회사가 됐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안 돼요. 요즘에는 이런 사업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거. 막무가내로 해서 안 된다고, 이제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됐어요. 3차 산업 시대. 이게 가능했던 건 사실 2차까지고, 뭐 지금도 가능하죠. 뭐 점포를 연다던가, 뭐 쇼핑몰 운영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비경겁제라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화라는 빛을 봤으니까 성장을 같이 하겠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는 이유는 나만 이렇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크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이 자신만 누리겠다고 하면 그거는 장사꾼이 돼요. 임원을 두고 그 임원한테 충분한 보상을 주고 나한테 충성을 할끔 만들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비경겁제를 나눠야 된다. 무비겁들이 사업을 한다? 쉽지 않아요. 정말 계산 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면.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이걸 줘야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라는 계산을 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성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이 고생했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다 퍼주는 사람들입니다. 신왕이라고요. 신왕. 지금 제가 일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를 기준으로. 근데 일간에만 기준을 둘 수 있을까? 월간, 여기 연간, 시간에도 기준을 둘 수 있겠죠. 그럼 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게 일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통변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관이 하나 있는데 관이 제일 세. 그럼 그 사람 명예에 목숨 바치는 사람이에요. 일간보다 더 세니까 관이란 명예에 더 치우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기본적으로. 내 명예에 흠집나는 걸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돼요. 당연히 제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목숨 건강 배려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네. 식상이 이렇게 근이 없는데 일간이 약한데 식신상관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파트가 달라져요, 그거는.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되나?
왜 이해가,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좀 네. 구성이 어려운 것 같아요. 구성이 어렵다고요? 아니, 그냥 여기 비견 겁재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렵나, 이거? 뭐, 어떤 게 어려워요? 본인 팔자에 있는지를 보세요. 제일 간단해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고. 비견 겁재가 있다는 거는 이 목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위에 있으면 이거는 근으로 쓸 수가 없어요.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나랑 똑같은 놈이 왜 탁 튀어나왔냐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봐봐. 여기서 이렇게 누가 서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시선이 쏠리겠죠. 경쟁자로 인식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동조자가 아니라 반드시 밑에 있어야 동조자, 나의 힘, 나의 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비경 겁재가 밑에만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지 나의 근으로 쓸 수 있어요. 얘 위에 있으면은 내 거를 나눠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에서 출발을 해요. 뺏기거나 나누거나. 남자 팔자에서 여기 겁재가 딱 있고 여기 재성이 딱 있다. 뭐 이런 식이면은 내 친구한테 여자를 뺏겼네? 라고 통변할 수 있어요. 재성이 있는데 겁재가 와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돈이나 여자친구가 누군가 뺏긴다고 이렇게. 왜 뺏겨요? 내가 이 사람은 경계를 안 했거든. 여기에 천간에 비견 겁쟁이인 사람들이 관이 없으면 경계 안 해요. 친구나 뭐 누가 됐든 간에. 이상한 기류가 보이는데도 눈치를 못 채요. 옆에서 다 눈치채고 야, 쟤 좀 이상한데? 무슨 소리야, 쟤 내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있다고. 뭐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도 뭐에? 내 심리적인, 내 행동에.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건 남 탓하기 전에 자기 탓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주 보면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사주 상담이 아니라 위로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네. 넌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네. 필요 없는 겨울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라고요.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관. 정관과 편관이 있어주면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극하는 에너지잖아요. 관이라는 게 일간을. 근데 일간만 극할까? 관이? 비견 겁재도 극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목이고 여기 목이고 여기 목인데 여기 금이 있다. 이러면 얘가 나만 극하겠냐고 여기도 극하려고 하겠죠. 이러면은 사람을 뭘로 다스리냐면은 지위. 쥐로 다스린다. 직을 얘기해요. 직. 직업 중에 직, 자리를 얘기한다고요. 과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다룬다고요. 그 사람들. 보통 군인, 경찰 쪽으로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뭐 법위도 가능하긴 한데 뭐 법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자, 끝없는 자신감들이 있는 자존감을 갖춘 사람들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이거 두 개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가지예요. 여기에 뭐, 있으라는 식신상관이나 관은 없고, 재성만 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재성을 나만 극하겠냐고, 얘들도 같이 극할 거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지, 이거는. 예.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예. 얘기했잖아요. 사업가 기질이라고. 예. 네. 아, 관할, 예, 조심하셔야 돼. 겁재를 재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행이 달라요, 이미. 극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에너지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사주에서. 근이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감 있으면 그 사람 얼마나 활용 가치가 높아요. 여자를 꼬셔도 먹힐 거고, 일을 시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거고. 근데 이것들이 없으면은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른다고요. 이게 들어오는 운에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 태어날 때 잘 구성이 돼 있으면은 이미 일찍이 본인의 길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를 근거로? 자신감을 근거로. 자신감. 가장 뒤탈없고 세상을 이렇게 내가 태어난 세상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사람이 꼭 필요해요. 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져도. 이게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거에 행복을 잘 모르는 거지. 예.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셔도 돼요. 예, 제가 용서해드릴게요. 이게 신왕입니다. 왕. 왕은 비견겁재라는 근을, 아주 든든한 근을 가지고 있어요. 겁재가 있으면 남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랬고 외부인이라 그랬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힘이 돼주는 거예요. 가족보다 그 사람들이 더 나한테 힘이 돼. 가족은 나 개무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내가 한마디 하면 위로해주고. 겁재다 그게. 겁재. 근데 겁재라는 건 항상 뭐예요? 갈라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외로워요. 다 나누고 내 걸 모든 걸 퍼주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항상 변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가장 외롭다. 내 모든 걸 다 보여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견한테는 다 보여주지. 비견이 잘 발달됐으면 로또 되면은 막 내 가장 친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알려주고 퍼줘요. 비겁이 없다? 로또 되면 다 자기 거야. 자기 걸까 근데? 다 오만대로 세겠죠? 복량이 정해져 있어요. 복량. 내가 가질 수 있는 부의 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은 반작용이 일어나요. 로또 된 사람 90%는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기 분수에 넘어서는 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횟가닥 돌아버려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 갑자기 막 도박에 중독이 된다던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하늘 풀듯이 돈을 막 물쓰듯이 써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유동하게 되니까 오래 가죠.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왕을 했으니까 강을 하죠. 강. 강. 강은 뭐냐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이제 인성으로 생을 받는 구조가 강이라 그래요. 신강이라고 합니다. 신왕이랑 신강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목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가 있다고 하면 될까요? 여기에도 뭐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왕이 돼요. 왕. 자,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세다고 하기 힘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죠. 얘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지 않을까? 나한테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비형겁재가 있으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진짜로. 친구가 없어도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이런 구조는 근거가 있어요. 뭐? 인성이라는 나의 공부와 자격, 그리고 엄마가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런 자존감을 갖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잘 해야 된다고. 이런 명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형성되지 않아요. 자신감이. 이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강은 사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자존감이 막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자격을 얻었다 이런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뭔가 하는 게 성취가 잘 안 되잖아요. 다시 다운되고 왔다 생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끌어내야 되니까 지식이 되기도 하겠죠. 공부니까. 여러분들 팔자에 뭐가 이게 있는지 보세요. 이게 있으면은 사주 공부하는 거 좋은 선택입니다. 남들보다 더 안다는 건 나한테 자신감이 돼요. 남들보다 더 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호사, 검사 이런 거 달고 있으면은 꼭 그게 아니라도 박사라는 타이틀이 딱 있으면은 어디서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신감이 나와요. 내가 너보다는 이거 공부 더 많이 했어 라는 데서 오는 자신감, 자존감이에요. 직업적인 것도 결정이 되겠죠. 뭐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이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자존감이나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직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뭘 하느냐가. 이 사람들은 이미 그걸 생각하고 하고 있겠죠.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출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공부 뭐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은 진로를 잡기가 꽤 쉬운 편이에요. 너 뭐 공부했어? 이거 물어보면 끝나요. 그거를 통해서 이뤄 가야 돼요. 운이 잘못 가면 이제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딴 거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공사판에서 노가다 하고. 자, 그러면은 이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식상이에요. 내가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한다. 이거는 이제 요즘 CEO, 요즘 사업가예요. 요즘 사업가. 요즘 사업가. 요즘 사업가들은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
지식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요. 지식. 지식이 없으면 이제 사업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뭐든지 지식 기반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CEO들 보세요. 컴퓨터 좀 할 줄 알고 프로그래밍 할 줄 알고 뭐든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대성하게 돼 있잖아요. 카카오가 제가 2010년도에 아이폰 3GS를 샀는데 그때 카카오톡 깔았을 때는 진짜 쓰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와 지금 엄청난 대기업이 됐죠. 그 사람들도 지식 기반으로 사업을 일으킨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안 되면은 인성이라는 지식이 없으면은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미 사람들이 할 만한 건 다 하고 있어서 내가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려면 나만의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먹혀야지 사업가로 벤처로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식상이 없으면 인성이 있는데 네, 조금 이걸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활용을 내가 활용하려면 식상이 있어줘야 되고 내가 활용 못하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 쓰이겠지 식상이 없으면. 자 여기까지 뭐 했는데 중간에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 중간까지. 혹시 인성이 지지해서 작용하는 거랑 성관계 작용하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지해서 작용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청간에서 인성이 작용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에 따라서 변동이 좀 커요. 그 인성을 온전히 내가 가지기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지지해서 이렇게 와줘야지 내가 이렇게 제대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청간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건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가면 그때 알려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지는 환경이고 청간은 이제 환경이 아니라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돼 있어야지 내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청간에서 이렇게 인성이 있어버리면 때를 기다리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이건 말이 좀 어렵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인데 사실 우리가 사주가 왜 잘 맞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면은 우리가 시공간이 제약되어 있는 지구에서 살기 때문에 잘 맞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년 운세가 맞는 거예요. 1년짜리 지구만 365일 1년이잖아요. 우리가 화성에서 정착을 하면 안 맞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사계절도 없고 1년이라는 시간도 아닐 테니까 시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잘 맞는다. 행성 간의 기운도 나타내고 있어요. 천문적인 영역도 들어가 있다고요. 사주가 서양에는 생년월일 시간으로 보는 점성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스트롤로지라고 하나? 4분 단위로 끊어서 해요. 그건. 이건 2시간 단위.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지지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환경을 구성했으니까 평소에 공부를 했다고. 청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재성. 재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생각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현실 감각이 개입이 된 거예요. 계산에 굉장히 능하겠죠. 계산을 주로 하는 세무라던가 회계 이런 거 직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어요. 결과를 인지하고 있다고요. 공부한 이론들을 토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계산이 따닥 돼요. 이런 구성들은 총무시키면 잘해요. 총무. 우리가 돈이 이만큼 있고 인원이 이만큼 있고 1인당 얼마씩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가면은 계산이 되겠구나. 본능적으로 계산이 따닥 돼요. 구성이 잘 되면은 주식으로 먹고 사는 데이트레이더가 되기도 해요. 단타로. 계산해서. 직관으로. 배운 거를요. 직관으로 활용한다고요. 계산하고. 이론이 있으면은 그걸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사주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론 배우고 있잖아요. 재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거를 현실에 잘 접목을 시켜요. 계산을 때려가지고. 근데 인성만 이렇게 많고 재성이 없다. 이러면은 이론은 빠방한데 잘, 이렇게 상담할 때 잘 안 맞아요.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저 얘기하고 앉아있거든. 재성이 있으면은 계산을 한다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먹히겠구나. 사주 구성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치우쳐져 있구나. 당연히 그 사람은 돈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 하겠죠. 정신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지 이렇게 처음부터. 그럼 확 와닿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거 생각 없이 배운 것만 얘기하고 앉아있는 게 인성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배웠으면 써먹어야겠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식상 있으면 내가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인성이라는 아웃풋으로 이렇게 뽑아낸다고요. 배운 거를 뽑아낸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과도 돼요.
선생님과. 뭐 거의 선생님이지.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네, 그래서 인성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기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요. 여기 인성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요? 여기에 인성 있는 사람? 예. 네. 여기 선생님들 몇 분 계시네? 네.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여기서 가르치시면 됩니다. 직업군도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 걸 잘 하고 또. 재성 있으면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일단 인성이 있다라는 거는 연구하는 성향을 드러내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깊이를 추구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성들은.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 우리가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잘 푸는 거 얘기하는 거죠. 시험 문제 잘 풀고 성적 잘 나오는 걸 보려면 인성보다는 식상을 위주로 봐야 돼요. 네, 식상. 내가 잘 푸는 거니까, 잘 활용하는 거니까. 요즘에 뭐 수능 공부가 무슨 공부야. 공부가 아니라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지식을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 이게 강이에요. 신강. 그러니까 왕하고 강은 달라요. 비슷한 듯한데 다르다고요. 반드시 그 강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출처가 있다고요. 나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를 하더라도 운동선수가 이제 끝내면은 그 코치 같은 거 많이 하죠. 코치 같은 걸 하더라도 지식이 기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뭐 손동률 선수가 되게 잘 던졌다고 했죠, 옛날에. 근데 이제 가르칠 때 야 따라해봐 이러고 딱 하면 따라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근데 이론을 갖추면은 자 여기에 힘은 이만큼 주고 자세를 이렇게 하고 이런 이론들이 개입이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갈 수 있다고요. 인성이 기반이 되면은 오래 간다. 퇴직을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인성으로 갖춘 지식이라던가 아이템이라던가 나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먹고 살 길이 다 있습니다. 저는 역학을 공부했죠. 나이 70이 돼도 일을 할 자신이 있어요. 네. 정말 할 것을 바닥을 치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판 깔면은 돈이 벌려요.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으니까. 그게 인성의 힘이에요. 영원 불변한 거.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항상 염두해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몰라. 네. 지식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가치는 인성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성. 인성. 공부. 자, 약을 해볼까요, 약? 지금. 뭔 소리지? 약은 말 그대로 일간이 약한 거죠? 약은 여기에 관, 살, 정관, 평관이 있을 때 약이라고 해요. 나를 극하는 거.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비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지지의 비견 겁재가 없다는 가정하에 허세로부터 출발을 해요. 소심하고 허세 부리고. 약간 남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가지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자존감이 없거든. 내가 남을 깔아뭉개야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근이 있으면 좀 달라요. 여기 만약에 이런데 뭐 여기에 근이 있고 여기에 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견겁재가 지지해서 있으면은 이 관살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정중하고 약간 이렇게 태도를 딱 갖추고 무시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갖추게 돼요. 당연히 관도 명예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극을 받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명예 생각한다고. 이거는 왜 명예야 관이 이렇게 생각할 거면은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해준 얘기들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늦게 돼요. 자, 이들을 이제 잘 쓰는 거는 식신과 상관. 계속 나오네요. 식신하고 상관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내 표현을 해야지 살아남는 시대라고요. 표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예술도 이 식상이 있어야지 잘해요. 내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른 언어로. 음악이라는 언어, 그림이라는 언어, 글이라는 언어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식상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직업에 내 정신이 개입이 된다고 돼야 된다고요.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에 내 정신이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보람이 있겠어? 무슨 재미가 있겠어? 내가 한다라는 자아의식이 있어야지. 그게 식신상관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군, 경, 뭐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법위에 좀 가까워요. 법.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거 있죠. 이쪽이 좀 더 가까워요. 아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비겁에 관을 쓰는 명은 군이라고 그러니까 조직을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조직이지만은 조직보다는 이제 사리 판단하는 법 쪽에 가깝다고. 사리 판단하고 형권을 다루는. 얼마나 명예직이에요? 최고의 명예직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명예직인 게 있나? 내가 알기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장관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관이라는 이 법을 다루려면은, 틀을 다루려면은 아무래도 이 법의 쪽이 맞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신하고 상관은 이걸 극하거든요. 상관이니까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관살을 상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나를 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관살은 나를 극하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게 식신하고 상관이라고요.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법 쪽이지만 구성이 안 되면 심부름센터로 끝이 나요. 문제 해결사예요. 그냥 문제 해결사.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면 이런 사람한테 가서 도움 요청하시면 돼요. 네,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뭐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친구라면 그냥 이렇게 해결해 줘요. 아 누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다 해결해 줍니다. 요즘에 그 하버드 같은 데 가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이론 구성이면 아주 좋아요. 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관살인데 식상이 없으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겠네. 그냥 금만 당하고 있겠네. 관살은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인성이에요. 관살은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식신상관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나를 극하는 골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내가 해결하는 거고 인성은 내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관살. 내가 빚이 있는데 이 빚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빚이 있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됐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한다고. 남자가 관살인 상생이 됐으면 남자를 공부한다. 이 남자는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순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남자가 막 미친 개처럼 날뛰어요. 남자친구가.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남자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인성의 역할이라고요. 인성은 제가 공부라고 얘기했죠. 뭐를 공부할 거냐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잘 순화시키고 이 관과 살이라는 거를. 살이라는 거는 평관을 얘기해요. 평관. 평관이 일간보다 강하면 살이라고 하는데 죽일 살을 씁니다. 죽일 살. 공부해서 쓴다. 직업을 정할 때도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곳이 있죠. 그 뭐 삼성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 삼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인성으로. 그 자리를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그 벼슬을 생각하고 공부한다고요. 메모하세요. 열심히. 나중에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직 잘 되는 사람, 이런 사주들이 취직이 제일 잘 돼요. 왜? 그 거기를 공부했거든. 면접 볼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유형을 다 이렇게 습득해서 갔거든. 나는 꿈에도 없는 소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다고요.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 나온 대로 얘기한다고요. 공부 안 했으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 학교나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공부한다고요. 인성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알아간다는 거. 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혹시 인성 없는 사람 있나? 나는 네, 여기는 뭐 목일간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목은 괜찮아요. 네. 네. 나중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인성 없어요? 일간이 뭐예요? 토요. 토요? 네. 토가 화가 없어요? 토일간은 조금 다른 문제여서 목은 있어요? 네, 목은 있어요.
아, 뭐 있으면 괜찮아요. 예, 네, 나중에 운 봐드릴게요, 제가. 예. 네. 그래도 어떻게든 인연이 된 사람들이 온 거니까, 여기에는. 인성의 코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목은 인성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태도가 이미 배우고 싶어 하는 태도예요, 본인은. 궁금해하고. 목은 수가 없으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예, 필요로 한다고, 없어도 필요로 한다고요. 있으면 사주 내에 수가 있으면은 그게 갈증이 충족이 된 거고, 부족하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예. 결국엔 충족이 잘 안 되긴 해요. 예. 자, 이 구조 아시겠죠? 얘들은 자존감이 없어요. 약해서. 근데 어디에서 자존감 채워요? 직업이라는, 예, 직업, 자리에서 채우는 거예요, 자존감을. 야, 내가 판사야. 내가 판사라고. 나 삼성맨이야.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얘들은. 아까 여기서 인성으로 출발하면 신강이라 그랬죠. 인성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달라요. 여기 특히 월이 출발이거든요, 월이. 자, 인성으로 출발하면 내가 공부하는 것부터 출발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직업이 형성된 거예요. 우리 같은 역학은요, 제가 하고 있는 역학은요, 공부부터 출발해야 돼요.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난 강의해야지라고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관으로부터 출발하면 거기 자리를 가기 위해서 공부해요. 말이 다르죠? 순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팔자에서 월지가 뭐가 되어 있느냐, 일지가 뭐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벌려고 하는 영업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거랑 내가 이 돈을 취하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거를 무시하면은 풍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됐더라고. 그냥 돈을 벌려고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네, 또 강의하다가. 그 사실 관을 밑으로 깔고 있으면은 그래도 태도 자체가 그래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수단이 문제인 거지. 인성만, 그러니까 인성운이 오거나 인성만 잘 발달돼 있으면은 다 돼요. 식상을 쓰는 명은 사실 문제를 자기가 일으키고 자기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좀 클래스가 높아지면은 남이 일으킨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되는 거고, 클래스가 조금 떨어지면은 내가 일으키고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우리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네, 가장 잘 맞는, 항상 공부예요. 근데 공부가 우리가 막 이렇게 쓰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기 위한 공부도 되겠죠. 내가 과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가는 거예요. 관이라는 나를 극하는 회사나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이 없더라도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이뻐요 하는 행동들이, 태도가 딱 다소곳하다고요. 여자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태도가 다르다고요.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그 쳐도 웃는다고 막.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서 헷갈리지, 남자도. 그러면서 막 좋아지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면 아 재미없다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전국 찔렀죠? 네.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의 근원이 어디서 온지 알겠죠? 인성은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요. 데카르트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신약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온다. 그러니까 신약한 사람들이 자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존재감이 굉장히 박해져요. 떨어져요. 내가 왜 태어났지? 네, 왜 태어났지부터 출발합니다. 신약하면. 그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찾는 게 우리 삶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돼서 아, 내가 참 좋은 인생이었다. 천상병이 귀천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었어요. 고등학생 때. 아니, 돌아간 날에 아름다운 노라고 얘기하겠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죽을 때 지금 당장 돈 벌고 먹고 이런 거에 치중할 게 아니라 그 어디야 저기 그 웹툰에 주호민 작가 쓴 무한동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거기서 회사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취직 안 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취직이 안 되는 그 사람이. 꿈이 밥을 먹여주진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그 말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데, 너는 죽을 때 못 먹은 밥이 생각날 것 같냐, 아니면은 꿈이 생각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해요. 와, 그거 보면서 저는 꿈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죠. 아주 약하게나마. 달려가야죠. 죽을 때를 위해서.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약이 아니라 쇠.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일간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어디에도.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이렇게 관이라는 여기 관이 있어요. 여기에 관의 상태를 봤는데 뭐 얘가 이제 약해. 뭐 극을 하고 있어서. 약이 극이라고 했죠. 관살이라는. 관이 극단하고 있을까 뭐 직장이 극단하고 있네. 이러면 기본적으로 직장이 유지가 안 돼요. 직장 위주로 보면은. 아주 쉬워요. 근데 왜 유지가 안 돼요? 여기 관을 극하는 건 식신하고 상관이거든요. 식상이 관을 극하는 구조는 직장이 유지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요. 일단 적으세요. 이해 안 되면 적고 이해는 나중에, 혹은 동영상 또 보면서 복습하고. 자, 이제 쇠 맞나? 쇠는 여기에 식상, 식신하고 상관으로 설 당하는 거. 쇠해진다는 게 이해되죠? 쇠약해진다. 쇠.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배터리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닳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인성이 딱 개입이 되면 이제 충전이 되는 개념이고. 굉장히 변화가 많고 오래가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이 없고 약한 경우에. 일간이 뭐 비겁도 없고 그냥 식상만 이렇게 있으면은 다변적이에요. 책을 한 권 읽는데 끝까지 못 읽어요. 다른 책 읽고 또 반까지 읽고 또 다른 책 읽고 다른 책 읽고 이거 저거 일일이 벌린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저거 벌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자존감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항상 뭐든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든지. 근데 뭐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이러고. 장사꾼의 기질이 다분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1번이 인성을 쓰는 경우예요. 인성을 쓴다는 거 공부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고 있는 걸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요즘에는 요리를 하려고 해도 이론적인 코드가 돼야 되잖아요. 감으로 그냥 요리하는 거랑 재료를 다 공부하고 하는 거랑 다르다고요. 인성이 있으면은 내가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알아간다고. 인성이 없으면 그냥 장사를 하다가 뭐 이거 하다가 망하고 술집 하다가 망하고 다시 이렇게 음식점 하다가 망하고 이런 구성이에요. 이거 저거 하는. 근데 인성이 딱 들어오면은 왜 망하는지부터 알고 출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해요. 정리한다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구성이 돼야지 오래가지 않겠어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는 인성이라는 코드가 없어도 됐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요리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을 하려고 해도 재료에 대한 이론이 빠삭해야 돼요. 감각으로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 세대가 그랬죠. 감각으로 요리하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계량도 하고 재료에 대한 특성도 알아야 되고 뭐가 몸에 좋고 뭐가 안 좋은지 아는 시대가 됐다고요. 인성의 코드.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강사가 넘치는 시대가 됐지. 알고 싶어하는 시대가 됐고. 인성을 잘 쓰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된 거예요. 네. 인성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리 하지 마시고 채우면 되니까요.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장점이 있어요. 공부를 노는 것처럼 해요. 우리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죠? 무인성들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노는 것처럼 공부합니다. 그냥 숨 쉬듯이.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실기에 강한, 이론에 강한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는데도 아주 탁월해요. 하여튼 인성이 있으면 입력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출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참는 게 잘 안 되고 뭐 한 가지를 오래 못하고 다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성이 있으면 참아요. 변하는 거를. 우리 책을 한 권을 다 읽으려면 참아야 돼요. 이런 구성들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이미 인성이 갖춰진 사람은 이미 참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다 읽어요. 하나 다 읽고 나서 또 넘어간다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책을 한 권 다 못 읽어요. 읽다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저는 좀 인성이 아직 약한가 봐요. 인성운인데 13권짜리 사놓고 4권까지 봤어요. 지금 5권이 5권 중간에 있고 더 안 읽어지더라고. 뭔가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이게 쇠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쇠. 그리고 자 비경겁제로 이제 비겁으로 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다변적이지 않고 하나만 딱 주구장창 파고드는 식이 돼버려요. 네. 자, 우리가 왜 이게 다변적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가 다 되면 우리가 하지 못하죠. 하지 못하고 다시 켜면은 했던 거 생각이 안 나고 딴 거 하고 앉아있잖아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끄면은 그때 딱 멈추잖아요. 다시 켜면 그게 생각이 안 나. 게임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것처럼 용량이 작아서 약한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이미 쇠했다는 거는 빠져나갔다는 거는 약한 상태에서 쓰고 있으니까 계속 변화가 되는 거라고 오래 유지가 안 되고 근데 비겁이라는 근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배터리 용량이 3000이 아니라 만부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요. 왜 오래 갈 수 있어요? 비경겁제하라는 친구들이 뒤에서 밀어주거든.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살걸 생각하거든. 이 친구는 절대 그만둘 수 없죠. 사업을 해도. 근데 비겁이 없이 식상만 쓰고 있으면은 어차피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망하고 정리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비겁이 있으면 오래 해요. 인성 있으면 책을 끝까지 참으면서 읽는다고 했죠. 비겁 있으면 그냥 다 읽어요. 네. 그냥 다 읽게 돼요. 참을 필요 없어요. 걔는 재밌어서 몰입해서 읽어요. 당연히 비겁 있고 식상이 있으면 공부 잘하겠네요? 잘합니다. 우리가 공부 잘한다는 건 문제 잘 푸는 능력을 얘기하죠. 문제 잘 풀어요. 굉장히 잘 풀어요. 얘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하는데 문제 풀면 다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런 애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막 기가 막히게 다 설명해요. 쉽게. 지금 사주를 쉽게 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었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전기 막 과학기술 이 파트에서 전기 파트에서 막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저한테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야 너는 만점 무조건 받아와라. 제가 만점 받아오겠습니다 했는데 4개나 틀렸네. 근데 웃긴 거는 실수해서 너무 쉽더라고요. 문제가 당연히 이거죠 했는데 보니까 이제 한마디 그러니까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하나 안 읽어가지고 완전 다른 의미가 돼서 틀려버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내는 그 인내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과학 문제를 15분 만에 풀고 잤거든요. 네. 근데 제 옆에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여자애는 10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주에서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과한지가 보여요. 당연히 그거 수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상담하지 않고 부모님이 상담하러 오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다 집어줘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애는 얘는 기초가 하나도 없다. 문제만 냅다 풀고 있다.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막 이래요. 방법을 알려줬죠. 또 친구들 모아놓고 가르치게 만들어라. 기초가 저절로 채워져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공부하는 원동력이 이 강의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더 공부해요. 내가 여기 앞에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쪽팔려요. 아, 쪽팔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부끄러워요 얼마나. 예. 그래서 비겁 있으면은 근기를 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하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 사업가의 명. 뭐든지 오래하고 꾸준히 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식상이라는 건 결국 자기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잖아요. 출발을 보라고 했어요. 식상은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걸 출발해서 열심히 키워놓으면은 자기 일 하겠다고 나가요. 쓸만하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키우려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일 잘해요. 굉장히.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이런 친구들은. 생하는 게 먼저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보이거든요, 눈에. 이게 아실 거예요. 아르바이트생 써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사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 있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기본적으로 그릇이 그렇다고요. 장사꾼, 사업가의 그릇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키워놓으면 나간다. 자기 일 하려고. 회사에 오래 못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거 꺼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